가자! 우산호 가자! 회의감이 들었던 때는 언제셨어요? 국회의원에게 가장 큰 특혜가 뭡니까? 자취방에 담 넘어온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아, 의원님 보려고? 네. 근데요? 진보적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네, 너무 보수적이네. 밤에만 너무 보수적이신 거 아니야? 밤에만? 밤에 좀 진보적으로 나가면 됐어. 애 셋다, 애 셋 났어, 애 셋.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정민영. 저는 우예대입니다. 네, 저희 채널이 진짜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게 이러다 오늘은 이러다 곧 문재인 대통령님도 우리 채널에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님이랑 같이 여러분 대박입니다. 네, 오늘은 4선 의원이신 우상호 의원님께서 드디어 우정TV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배우 같아요, 의원님. 되게 수다스럽네.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 네, 저희 우정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상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말로만 너무 많이 들었었고 지난번에 저희 박지희씨 모셔가지고 존경하는 정치인 누구 있냐 내가 이 사람은 진심으로 좀 존경한데 인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상호 의원님? 삶의 지혜를 제가 우상호 의원님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강추합니다. 우상호 위원님 도와주세요. 정치를 시사를 1도 모르는 언니 요즘 1은 알잖아 그치? 아 1은 아닙니다. 0.5 정도 아는데 너무 궁금해서 막 검색해보니까 우상호 외모 마음에 들었고 외모 합격. 네. 근데 심지어 사선이야. 이분 보통 아니야. 내공이. 이런 생각 때문에 나와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믿지 못했거든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나오시게 된 거죠? 아니, 여기 출연했던 박지, 오창석 두 분이 꼭 출연해보라고. 재밌다고. 나만 죽을 수 없다. 아, 걔를 죽고 갔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요청이 왔길래 저는 그 두 사람이 하라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많은 국회의원분들, 정치인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매번 느꼈을 때 김성애님 말고는 춤을 따라해본 적 있다 없다. 네, 흔드는 정도. 가까이 하기 어렵다. 그분 국회의원이 아니거든. 아직.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배지를 안 달았구나. 이분은 레벨이 다른 분이야. 이철희 의원님도 그렇고. 걔도 소탈하죠. 네 맞아요. 몇 분만 빼고서는 보통 이제 정치인분들 만나면 너무 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 어려워. 아 그게 속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석에서는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말을 많이 안 하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저 주로 이제 판사 출신들.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또 최기상 의원 이런 분들은 사석에서도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이렇게 얘기 들어요 주로. 근데 이제 기자 출신 의원이나 그냥 일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뭐 아주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술자리에 오면 되게 시끄러워요. 그러면 의원님은 과거에 이력 같은 거?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소위 386, 86 그룹 뭐 이렇게 분류되죠. 거기 대표 인물로. 공부 잘 연대면 장난 아니잖아. 윤석열 후보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안 돼 거기에는. 서울 법대는 안 갔으니까. 구수 안 하셨죠? 안 돼. 저는 원래 이제 시인 되려고 연세대 국문과를 갔었고. 시인이요? 윤동주 문학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이제 시인 지망생. 네. 그래서 실제로 상도 많이 탔고. 연세문학회 회장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 위아래 선배들 문학계 선배들은 다 등단했어요. 어떤 분이 계세요? 저희가 돌아가신 알만한. 분 중에 이제 기영도 시인, 네. 소설가 중에 성석재. 제 친구는 이제 공지영. 우리는 공지영.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 공지영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지금 말한 사람들이 되게 문학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시들을 원래 안 읽으시는구나. 그래서. 김소월 시인 이분은 윤동주. 저 윤동주 후배죠. 네. 아, 후배요? 네. 정말요? 저 연세대 문과대학이니까. 네.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고. 아, 네. 그럼 그때 지으셨던 시들 지금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학생 운동 한다고 하면서 제가 쓰던 시를 다 불태워 버려 가지고 민주화운동 하면서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꽂혀가지고 지금 제가 제일 후회하는 일이 그건데 그때 문학상 탄 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문학상에 응모할 때 시를 5편을 보내거든요. 5편이요? 두 번 탔으니까 10편 남아있죠. 그럼 10편은 남아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은 뭐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면 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옛날 시니까 86년도, 85년도 쓴 시니까 지금 감각엔 좀 안 맞을 수 있죠. 그게 의미하는 건 전국적인 규모의 문학상을 두 번 탔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은 소질이 습작기는 끝났다. 아~ 이제 그래서 시인 대우를 해줬어요. 시인으로서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촉망받을 수 있는 아. 길이었는데 어쩌다가 국회의원까지 이렇게요? 먼저 학생운동을 좀 그러니까. 하신 것 같은데 보면. 전두환, 노태우 두 분 때문이죠. 뭐. 두 아. 분이 이제 쿠데타 해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니까 네. 참을 수 없어서 특히 이제 광주에서 우리 무고한 민간인들이 이제 네. 학살당했기 때문에 네. 제가 81년도 입학했으니까 입학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학교에 들어왔더니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정리한 글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 어떻게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해서 총칼로 쏴 죽이지?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있는데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도 될까? 내가 여기서 그런, 신화 쓰고 있어도 될까? 그렇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 저는 사실 처음에 한 2년은 잘 도망 다녔어요. 네. 친구들이 와서 하자고 아, 그러면 학생 운동 안 하고 아,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나는 네, 나는 네. 시 쓰면 되니까 도망 다녔는데 더 네. 이상 피할 수 없어서 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생 운동을 본격적으로 예. 하시고 예. 그래서 학생 운동 함으로써 문학의 길견은 멀어졌죠. 데모하고 시위하러 다녀야 되니까 아,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선거 또 나가게 되신 아니죠. 거예요? 이제 그거는 졸업하고 나서 한 10년은 그냥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는데 네.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서 네. 좀 정치를 개혁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네. 그러셔서 이제 그때 이인영, 임종석 두 분하고 같이 정당에 그러니까 저는 38 그때 처음 정치권과 손을 이제 그때 시대에도 좀 젊은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면은 저는 사실은 88년도에도 공천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당선이 되셨으면 거의 최연소로 배지를 받으실 뻔했다는 거예요. 네. 만 25살 2개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떡잎부터 달랐나? 우상호는 달라.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거절하고 네. 정치권에 오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한 10년을 거절하고서 네. 이제 10년을 거절했는데 예.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보낸 예. 그때가 계기로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에.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기사 같은 것들 찾아보고 보니까 그때 학생운동 같이 했던 이한열 열사의 그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좀 들었어요. 네. 가족처럼 지내셨다면서요. 거기 2박 3일 상주노릇 하면서 거기 아예 상주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사랑하는 장남, 큰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때 가슴이 아팠어요. 아 이거 이런 데모할 때는 총학생장이 죽어야지 어떻게 죄 없는 2학년 학생이 철탄을 맞아 숨지 그래서 네. 너무 죄송해서 그냥 어머니 제가 대신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하고 모셨는데 네. 아무래도 친아들 같겠어요. 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집안 대소사도 늘 같이 의논을 했고 네. 35년을 그렇게 격이 없이 지내고 가족들도 다 친하니까 네. 그분들도 다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저를 맞이해 줘서 그렇긴 하지만 늘 저는 이렇게 늘 가슴이 아팠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아요. 우상 의원님이 사선까지 계속 국회의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민주화라든지 네. 어떤 이렇게 또 같이 열심히 싸워주고 하니까 근데 나 아들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뭐 든든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타나면 일단 얼굴이 환해지셨으니까 좋아하시고 예, 의지하고 내가 떨어지면 정말 힘들어 하시고 예, 예. 선거 때마다 오셨어 도와주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그때 이제 학교 같이 다닐 때 배우 우현 씨나 뭐 안내상 씨 같은 분이랑도 같이 사셨다면서요?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얘는? 왜냐면 얘네들이 제가 8 1학번이고 네. 얘네는 8 4학번이니까 후배들인 거예요. 얘네 둘은 다 재수했고 네. 바로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재수도 없이? 예예예. 예, 예. 아 진짜요? 우현 씨 같은 경우는요 네. 원래 한신대학교를 전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83년도에 그분이 네. 브레인이구나. 네. 머리 좋아요. 생긴 건절 그래도. 그러니까 전혀 다르네. 우시잖아, 우시. 아, 우시. 집안이잖아. 아. 네. 근데 전교수로 들어갔는데 네. 처음 이제 중간고사 볼 때 네. 뒤에 있는 학생이 얘가 이랑 저 전교수 들어온 걸 아니까 아. 자기 공부 안 했다고 보여달라 그래서 컨닝을 시켜주다가 네. 적발됐어요. 그래서 근데 한신대는 컨닝하면 걸리면 제명이에요. 대학교인데도요? 네. 그래서 재적당해가지고 재수해서 연대 신학과로 온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한신대 전체 수석이었어. 보니까 윤미향 의원이 한신대 출신인데 네. 거기랑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 당시 몇 개월간 잘리기 전까지. 네. 근데 왜 같이 사셨냐고요. 아 와이프도 있는데 왜 두 분이 아니 이 친구 우연이하고 안내상이 당시에 이제 맥주집을 하면서 대학로 무명배구 시절인데 네. 이 친구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가게에서 자고 아. 아무데서나 막 그 쓰러져 자고 그래서 아, 내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안 되게 해서 네. 우리 이제
그 아내한테 야 쟤들 저 너무 불쌍하지 않냐 방이 두 개니까 네. 그 신혼 때예요? 예, 아내분과? 예, 예. 아, 그러니까 결혼한 지 뭐 한 1년 안 됐을 때니까 아, 완전 신혼 때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기는 예, 예. 없었을 때 둘 다 올랐을 텐데 그때는 그래서 걔네들 이제 우리 방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고 네. 그다가 우리 첫 애가 생겼을 때 방 네. 안에서 담배 피던 애들이니까 아, 네. 그 당시엔 그랬어 방 안에서 담배 피고 그럼 그래서 이제 나가 이제 그래도 나가. 그 와중에 아이는 또 생겼네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더 돈독해지실 걔네들이 하도 새벽 3시에 네. 시끄럽게 하고 들어와갖고 네. 자다가도 깨는 아. 판이니까 아. 네. 아. 오히려 아니, 일부러 시끄럽게 하면서 아. 들어가셨을 거야 아니, 우리 이제 아니야.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이게 만취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들어오고 뭐 차를 몰고 들어오면서 막 음악을 세게 틀어놓고서 아. 그때 우리 집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립 네. 살았는데 네. 다른 그 연립주택의 부녀 회장이 찾아와서 너무 같이 사는 일행이 시끄럽게 새벽에 진짜 들어와서 민폐다 엄청 살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죠 네. 아, 거의 하숙집처럼 이용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얘, 문제는 얘네들이 자기들만 네. 살았으면 또 괜찮은데 네. 네. 또 누가 있어요? 여자친구 대학로에 아니 대학로에 어? 있던 무명 배우들 갈 데 없으면 다 데리고 와서 어머 그럼 최대 몇 명까지 자요? 거실까지 늘어져 12명까지 데려온 적도 방 북한인데요? 그, 나는 그런 게 좋았어 아, 그 먼저... 아내분은 안 좋으셨겠죠 아 근데 우리 아내도 워낙 우현 안내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 친동생처럼 생각했어요. 얼마나 기간 동안 그렇게 그분들이 하숙집처럼 이용했나요? 1년 6개월. 이 두 분이 그러면 같이 동업으로 술집을 운영하셨던 아니, 따로, 거예요? 따로. 아 따로? 따로 따로. 원래 이제 집도 없는데 그냥 같이 하지 근데 이제 얘네 둘 다 신화과잖아요. 네. 신화과인데 수장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 신화과인데 자기들은 이 주님이나 저 주님이나 모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우현이 먼저 맥주집을 네. 차렸고 네. 그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우현 씨가 그 돈으로 그 지리산이라고 신촌에 유명한 맥주집인데 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 이제 우리 맥주집 가면은 500cc 잔을 네. 시원하게 얼려서 나오는 그치, 거 있죠 그쵸? 네. 그 원조가 바로 우현 가게 지리산에서 아, 오 앞서갔네 이 우현 이가 하던 지리산이라는 맥주집을 네. 매니저 하신 분은 네. 안내상의 첫째 여동생 아, 네. 아 신기하게 다 얽혀있네요 또 다 세상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그 안내상의 큰 여동생이 네. 깜빡깜빡 해갖고서는 잔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딴짓 하다가 어머 이게 여기 있나 꺼내보니까 서리가 이게 촥 서리빨이 그 아이디어 거기다가 따라 먹어보더니 이거다 이거 그래서 대박이네 아예 그 500cc 잔만 넣는 냉동고를 사서 거기다가 놓고 그걸 한 여름에 손님들에게 서비스했는데 네. 그 대박이 특허, 났어요. 그 특허 냈으면 더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때는 특허 낼 줄은 몰랐지. 그런 거 없었다. 역시. 우리도 그러면은 네. 좀 시원한 얼음잔에다가 네. 우리 흑보목을 조조조조 따라가지고 먹으면 어떨까? 광고? 광고 좀 하고 갈게요, 의원님. 그래, 그래, 광고 그래. 중요하잖아요. 네. 네. 뻔뻔하게 저희... 뻔뻔하게 해야 돼. 네. 초방리 농장에서 행복하게 자란 흑염소로 만든 바로 흑보목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기력 떨어질 일 많고 네. 날씨가 춥다 보니까 뭐 감기 환자들도 너무 많아요. 면역력에는 흑염소가 정말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씩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네.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국산 흑염소가 82% 들어가 있고요. 네. 홍삼 뿌리, 대추 열매, 칡뿌리, 계피 너무 좋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재구매 100% 들어갑니다.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네. 의원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꼭 안 주려고 그랬어요? 자기들만 네. 먹으려고 그냥 먹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흑염소 하면 우리가 좀 기르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는데 네. 우리 왜 게스트분들 매번 나오시면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 한방차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한약재가 들어갔나 봐. 요즘 또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고급지고 어, 양도 많네. 아, 네 맛이 어떠신? 괜찮아요. 네. 건더기 같은 거 없죠? 다 걸렀겠지. 네. 어, 나 흑염소 탕은 처음 먹어보네. 아 그래요? 아, 처음 드셔보세요. 보통 우리 때 막 한약 보약집 가면 흑염소 옛날에 그렇게 많이 써 그렇죠. 있었잖아요. 흑염소 그 탕이 몸에 좋다 그래서 네. 그거 해드리는 분들은 그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났지. 그러니까요. 아, 대표적인 보양식이 바로 흑염소입니다. 네, 여러분 효자 효녀 이 흑보목으로 되시길 바랄게요. 자, 흑염소 먹고 나서 우리 이제
아침 먹어야죠. 아. 붐에 인증후기를 너무 많이 남겨주고 계신 바로 빵준서의 찹쌀떡입니다. 네. 제과 명장이 만든 찹쌀떡은 달라도 정말 달라요. 네. 드셔보시면 안에 견과류가 마리네이드 돼 있고 통 알밤이 통째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 네. 적당히 달면서 국산 찹쌀로 쫄깃쫄깃한 아주 맛과 영양을 잡은 그런 찹쌀떡입니다. 네. 지금 오정TV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애플파이 굉장히 맛있는 제품이거든요. 내가 먹어본 애플파이 중에 넘버원입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빵을 먹어봐도 그냥 갓 구운 빵이 제일 맛있잖아요.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있으신 분들은 갓 구운 빵을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 지금 네 봉을 저희가 일주일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빵준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송 메시지 오정TV 꼭 써주셔야 저희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광고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편하게 하세요. 예. 의원님 먹고 살아야지 뭐. 그 보험 몇 개 들고 계세요?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아.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죠. 엄청 나와요. 네. 가족도 많으셔가지고 보험료가 한 달에 나가는 게 굉장히 비중이 클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의 지금 보험 상황은 어떠세요? 내가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는 전화해서 무료로 상담받는 곳이지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드세요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콜백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내가 지금 보험 제대로 들고 있나? 또는 보험이라는 건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체크들을 전문가에게 네. 딱 설계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험을 진단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1800-7917로 무료 상담 전화 받아보시고 저희 오정TV 통해서 전화했다라고 하시면은 더 친절한 상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은 이렇게 따로 보험 들어주는 거 없나요? 나라에서?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예, 아예 없어요. 우리 혜택이 아예 없고 네. 연금도 없고 뭐 아, 아무것도 맞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역의 당원들 중에 네. 또 이렇게 보험하시는 분들이 아. 이제 저는 모르게 저희 아내에게 가서 오. 들어달라고 하면 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꽤 많이 들어놓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갑자기 네. 비행기 탈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 심사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심사는 어떻게 안 받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공무로 갈 때 공무 출장할 때는 조종사들 그다음에 네. 스튜어디스들 가는 별도 패스 출입칸이 있잖아요. 아, 네. 그거를 활용하게 안내를 해주지. 근데 그 개인 용무로 갈 때도 거기를 활용하세요? 개인 용무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아, 네. 그쵸. 그걸 이용하다 걸리면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제 막 이제 아, 기사에 막 나오는 거. 공무로 출장할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요 라인을 의전실에 미리 신청을 하면 그건 그분들이 안내를 해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 사선이나 하셨으니까 국회의원에게 네. 가장 큰 특혜가 뭡니까? 궁금해요 진짜. 특혜 과거에 있던 거는 다 사라졌고요. 과거에 제일 좋았던 특혜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만두면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만둔다. 수당이 나왔어요. 그만둔 국회의원을 사람이. 그만두면요? 네.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네. 한 달에 아.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네. 언제 죽을 때까지? 예. 그러면 이게, 그게 없어졌어요. 언제 사라졌어요? 18대부터. 지금 그 혜택 받는 사람이 아예 없죠.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건 네. 공무로 가지만 회출장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서 실제 관광을 안 해도 네. 그 나라를 배울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럼 전문이 넓어져. 아. 근데 나는 그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다루고 있으면서 네. 이 사람들 견문이 넓어지는 것 거기에 그렇죠. 몇 백만 원 투자하는 것을 너무 아까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좋은 제도를 배우면 그렇죠.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국민들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제도들을 연구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 해외 이렇게 그 출장 가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언론에서 욕하고 그런 걸 보면 선거도 이게 다 배우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막 악용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치. 가서 술 먹고 놀고. 아니 저는 막... 저녁 때 술 먹죠. 더. 아, 저녁 네, 저도 늘 먹어요 저녁 때. 호텔에서 맥주를 먹고 반주로 와인 한 잔 먹는데. 네. 그... 가서 막 카지노 도박하고 막. 아, 국회의원들은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왜냐면 걸리면 그냥 국회의원 그만둬야 돼. 요즘은 진짜 누가 국회의원 배지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어. 그치. 네. 연예인들 중에 일부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가서 보면 이제 주말에 관광 코스를 좀 도는 것이 좀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것도 뭐라고 그러니까 자비로 해요. 근데 상관없는데 네. 어쨌든 거기까지
출장 간 그 비행기 싸고 나왔으니까 네. 거기서 자기 뭐 돈 쓰는 거야. 그건 상관없어요. 어. 근데 보는데 어쨌든 그게 가서 관광을 해도 네.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 돼서 제일 좋았던 거는 외국을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힌 거. 제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특히 외교 통일 네. 위원회는 네. 의무적으로 나가거든요. 두 달에 외교 통일 위원회도 계셨던 거예요. 예. 제가 국회의원 사선하면서 한 45개국, 50개국을 갔는데 외통이 있을 적에는 국정감사로 네. 1년에만 10개국을 가요. 혼자 가세요? 아니 의원들하고 같이. 아니 부인 안 데리고. 아유. 아 그래요? 그나와. 한국 데려가면 큰일 나지. 아, 그러니까 외국 국회의원들은 다 동부인 해요. 출장할 네. 때. 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문화야. 네. 나는 외국에서 온 그 의원들 맞이할 때는 항상 부부를 내가 접대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부인을 데려가면 난리가 나요. 그쵸 아, 난리 나죠. 그래서 또 가족 데려갔다. 네. 그렇게 혼자 가셔서 그렇게 즐거우셨던 건 아니에요? 45개국을? 부인 없이? 그럼 45개국 가시고 나서 아, 가장 그, 좀...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거였던 거 약간 또 그런 것도 있나 봐.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이 출장 가는 거 좋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밥 안 해도 되고 밥은 뭐 저도 한 절반 제가 해요. 아, 아 요리도 잘하세요? 아니 그냥 맨날 먹는 거. 네. 지금 아내분이랑 어떻게 만나신 네.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니 인기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여학생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네. 나한테 와서 고백한 친구가 없으니까 누가 날 좋아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죠. 아, 근데 그다 의원님이 학교 다녔을 시절만 해도 막 여자들이 먼저 가서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았던. 아니야 그런 애들도 있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다칫방에 네. 담놈원 후배 있었어요. 근데 아 의원님 보려고? 네. 근데요. 아니 나는 이제 네. 그 처음부터 와서는 뭐 학생 운동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오, 왔다. 너무 고민돼서 이제 상담하러 나를, 왔다. 나를 상담하러 왔다. 네. 그래서 들어와라. 네. 그리고 우리 방은 워낙 그 후배 학생들 지도도 하던 방이니까 네. 야, 이거 아는 거 아니요? 네. 근데 술이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학생 운동을 더 잘하고 싶은데 네. 많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잘하고 있다 너만한 후배가 없다 눈이 바짝바짝 하더라고 네. 그런 얘기할 때는 네. 그래서 하더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갑자기 본심이 그때 어땠어요? 시간을 딱 보니까 12시야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네. 차는 끊겼을 테고 그래서 네. 갑자기 나는 이제 좀 긴장한 거야 네. 왜냐면 긴장했어 그때만 해도 학생 운동하는 사람은 연애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저만 그거를 잘 따랐고 다른 분들은 난 놈들은 다 연애했더라고 아 그 다 하죠 당연히 얘 감옥을 갔더니 나만 우리 어머니가 면회로 오고 딴 놈들은 전부 애인이 면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는 감옥까지 가서도 엄마를 그러니까. 고생시키냐 딴 애들은 다 애인이 왔는데 네. 내가 그래서 그 애들한테 따박 설성설 붙잡고 네.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청자를 네. 붙잡고 야 이 새끼야 너희들 어? 연애! 연애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이 연애해 해갖고 애인이 면회한 거야? 그랬더니 아 형처럼 연애하면 학생운동을 소홀히 할 사람들한테는 금지시켰고 아. 그 두 개를 잘 나갔던 사람은 연애를 했다 아, 뭐 이런 이따구로 얘기를 해서 그 12시까지 있었던 그분은 어떻게 돈을 네. 보내신 거예요? 후배분은? 결국 재웠죠 아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아 그래요?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아니 근데 네. 그걸 뭐 노골적으로 고백한 건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고백이죠. 여자 그래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아, 넌 착하고 이쁘고 좋은 동생이다 좋은 그렇지 근데 너 알겠지만 나는 이제 그런 연애하고 이러는데 여력이 없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그냥 오로지 우리 민주화운동에 다 바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실망한 표정으로 밤을 새더라고 난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먼저 쓰러져 잘 수도 그 없고 그 의원님의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의원님은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럼, 나는 그래서 아내를 만난 것도 네. 감옥 두 번 갔다가 네. 28살 때 처음 만난 거예요. 어디서? 28살 때가 첫 연애였던 네. 거예요? 그전에도 이렇게 저렇게 여학생 후배들하고 차도 마시고 술 마신 적은 있지만 네. 야 우리 이제 일이야 사귀는 거야 이런 네.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28살에. 스킨십도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겠네요? 키스도 이런 것도? 아니 술 먹고 다 하지 아니 보레다가 한 건 있지만 누가 보레다가 해 정식으로 한 보레다가 뽀뽀 아들한테도 보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렇게 지침을 잡았어요 근데 나만 지킨 거지 뭐 아니 신부님 하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감옥 가서 왔을 때 청년단체 나라사랑청년회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 학생운동에 대한 친구들이 딱 사회에 나가서 만든 청년단체 아.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도 하고 또 감옥 갔다 오면 신고 삼아 갔는데 네. 나도 가입을 했죠 사회인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 동아리에 내가 네. 또 문학 전공자니까 네. 거기 들어가서 네. 했는데 거기 상근하는 여성 중에 네. 이쁘장하고 딱 첫눈에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첫눈에 반한 건 아닌데 네. 89년도 네. 그 겨울이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88년 89년 그 겨울이 네.
27에서 28로 넘어가는데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외롭지 미치지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찾았다. 눈에 띄는 거예요. 여성이 뭐 서너 명 앉아 있어도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거기만 눈길이 가고 그래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아 그분에게 먼저 아니 그때 다 알지만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네. 그 청년단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네. 누구 좀 바꿔주라.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애가 네 여보세요 왜? 왜 바꿔줘? 그래서 아, 바꿔봐. 왜? 아 눈치 진짜 없네. 그분도 우세호 의원님을 좋아했던 거 아니, 아닌가? 아니 아니 그 친구의 둘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받았어. 그래서 내가 저기 이번에 그 설 명절 때 2월 7일 날 설 명절 바로 다음 날인데 네. 시간 되세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왜 그러시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네네. 네. 시간 돼요. 딱 그러더라고. 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 기다리고 그래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해화동 네. 쪽에 장소를 이제 여성에게 정하라고 했더니 제목이 설이라는 한 글자로 된 설. 네. 아, 커피숍이에요. 설 지나서 그랬어. 설에서. 지금도 커피숍. 있나요, 여기? 아니, 없어요. 없겠지. 아, 그래서 이제 거 갔는데 그게 네. 또 설 연휴 때 문을 닫아서 아이고야. 설인데 왜 설에는 뭐 도시잖아. 만나 갖고 네. 다른 커피숍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사귈 생각 있어서 보자고 한 거다. 오, 아 처음 만남에 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많이 외로우셨구나 그때 진짜. 급했죠. 급했어. 근데 사모님도 어느 정도 아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더 용기를 내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숙소로 하면서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네. 끄덕. 바로. 네, 그래서 좋아요. 나중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오래 지내서 물어봤더니 네. 네. 아무리 봐도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접근한 거다. 그랬더니 아니래. 어? 좋아하진 않았대. 아 그래요? 근데 그냥 호기심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 유명한 사람이 나를 보자고 하네 이런 것들이 더 컸다. 약간 배신감 느껴지죠. 그럼 연애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2년 했어요. 그 89년 28살 때 해서 서른에 이제 결혼했죠. 그러면 그 첫 사랑인 지금 아내분과 결혼까지 그냥 가신 거예요? 네네네. 그럼 연애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여자를 지금 3명밖에 안 만나본 거예요? 그렇죠.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아니 사실은 내가 한편으로는 내가 짠하네. 우리 아들들한테 네. 너희는 아빠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연애를 꼭 해봐라. 네. 왜냐면 저의 처도 연애를 안 해봐. 그나 처 아니 이게 이제 정말요? 뭐 데이트는 해봤대.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진지한. 연애는 제가 처음이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 학생운동한 사람들 중에 이제 저희 같은 종류를 천연기념일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꽤 없진 않았어요. 한 20, 30%는 그 정도. 네. 제 아드님이 두 분 계신 거예요? 네, 아들 둘에 딸하는데 딸하나. 걔들한테도 내가 항상 여러 명을 사귀어보고 많이 만나고 네, 이렇게 선택해라. 결혼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실천하고 있나요, 자식들이? 아니, 걔네들도 아주 이거 타고난 걔네들도, 성격이야. 걔네들도 지금 둘 다 연애를 하는데 네. 한 놈은 3년, 한 놈은 2년인데 처음 만난 여성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직 결혼을 하신 자녀분 없으시고요? 네. 눈빛을 보니까 안 헤어질 것 같아. 이거 유전, 이것도 약간, DNA 쪽에 녹아있나 보다. 근데 사실은 나는 좀 있지. 내가 연애를 좀 여러 번 해봤으면 네. 훨씬 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네. 잘했을 텐데 네. 여성의 심리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그리고 또 학생운동하고 내가 학생회장 출신이니까 약간 일방적이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나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고. 그랬을 그럼 것 같아요. 많이 싸우셨어요? 결혼생활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서로 많이 참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애틋한 뭐 이런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 나만이 그런 게 아니고 네. 우연히 아내상 같이 살자 할 때도 네. 좋다고 하고 실제 좋게 재밌게 같이 하고 그런 걸 좋아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걸 좋아해요. 아내분은 이제 딱 의원님의 여자니까 네. 의원님이 이렇게 딱 끌리는 호기심이 가는 여성 스타일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스타일을 보통 끌릴까요? 제가 30대 우상으로 제가 돌아간다면? 우리 커피 한잔 드시고 네. 우리 아내한테도 내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때 가방에 네. 87, 88, 89년 요때 유행하던 네. 일본 엽서가 있어요. 일본 엽서? 일본 엽서요? 네. 무슨 엽서? 뭐. 이쁜 여성을 스케치를 이렇게 그림? 그림. 네. 그걸 내가 몇 장 이렇게 갖고 내 이상형이다 그러고 네. 네. 그때 연애할 때 우리 제 아내가 봤죠. 그 그림이 어땠는데요? 뭐 섹시한 스타일, 귀여운 아니, 스타일? 순수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 순수하면서 네. 귀여운 스타일. 저는 우리 처가 그 그림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는데 요즘 잠에서 깨서 보면 아니더라고요. 세월을 많이 흘렸나 봐요. 그러면 우리 저도
우리 저도 날 보면 네. 딴 사람이 누워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아, 결혼할 때 그 우상 어디 있냐고 어디 있지? 그 약간 청순하면서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 아, 그러면은 결혼하시고 나서 돈벌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좀 갖다 주셨어요 집에다가? 아니, 갑자기 고개가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 왔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 남편들한테는. 저는 이제 그때도 아니야 만난 지 네 번째 데이트 날 네. 나는 결혼을 전제로 오. 만나고 싶다. 네, 네, 네. 나는 여러 사람을 사귀어보지도 못했고 네. 자네가 좋다. 네. 오, 자네가 이제,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4살 차이니까 네. 아, 네. 오, 딱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그때 내 조건은 고백했죠. 나는 뭐, 아. 계속 사회운동을 해야 되고 제야 시민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가 당분간은 못 벌 것 같은데 네. 내 활동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결혼한다면 직장 생활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다. 그럼 당연히 본인도 각오하지 않았겠어요? 네. 우상호 라는 사람이 사는 삶이 뻔히.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올 때, 1999년 정치권에 올 때까지는 제 아내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았죠. 아, 계속 그때까지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내분께서? 그렇죠. 아, 그래서 91년도에 결혼해서 99년까지 한 9년을, 네. 2000년도까지 한 10년을 네. 우리 처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예. 그 사이에 아이들도 태어났을 그땐 거 아니에요? 아들 둘. 정말 그럼 아이 키우면서 일도 해야 돼.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 아 진짜요? 정치권에 와서 국회의원 할 때보다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대. 사람의 왜? 행복에 대한 느낌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제야단체를 나가니까 네. 데모하다가 몇 번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힘들 때인데도 네. 어쨌든 애틋했나? 그렇지. 뭔가 나 괜찮아 매력 있는 남자였어.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월급이 나오니까 네. 그걸로 이제 내가 직장 생활 안 해도 된다. 네. 그때부터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 아내분이. 근데 그때는 그게 좋았대요.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네,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래도 자기가 어떤 성취하는 문화를 잡고 네.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란 건 지나고 나면 좋았을 때가 있지만 또 후회할 그쵸, 때가 그쵸.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한테 가장 취약된 그런 분은 이제 그 네. 결혼해서 10년간 돈 못 벌고 돈 안 벌고 맨날 데모하며 다니면서 맨날 끌려갔던 거. 그 마음의 부채가 좀 있으시겠어요. 근데 아내분이 우상호 의원님을 과거에도 알았다고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을 네. 떡잎부터 본 거야. 당연히 우상호라고 하는 존재는 네. 평생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사귄 거라서 각오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데 저 사람 이제 어쨌든 이제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을 네. 빠지니까 네. 그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 거죠. 네. 지금 와서 후회하잖아. 원래 근데 네. 모든 결혼은 다 후회해요, 네. 여자들이. 아니 사실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네. 마찬가지고 네. 약간씩 속아서 맞아요. 약간씩 환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또 몇 년 행복하잖아요. 네. 환상이 좀 깨진다고 해서 네. 행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도 그 가시밭길을 우상호 의원님이 10년 만에 다시 이제 다시 꽃길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내분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죠.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네. 다른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정치, 스트레스가 정치인의 아내라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솔직히 보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 부인을 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부인을 봐도 그렇고 아, 왜 정치한다고 뛰어들어서 그 부인들은 힘들거든. 남편이 정치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변호사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어와서 풍요롭게 그렇죠.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에이, 근데 이 사회에 뭘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면 조심해야 무조건 되고. 부인들이 힘들어. 부설수에 많이 휘말리고 어디 시장에 나갔는데 장을 봤는데 네. 물건에 안 좋은 걸 막 봐주면 안 사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맞아 맞아. 사모님 가져가세요. 약간 깎지도 못하겠다. 못 깎어. 못 깎어. 오히려 잔돈을 못 받아. 아 그냥 거슬림 돈 됐어요 하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나가면 아유 국회의원 마누라가 쳤다고 저게 뭐냐 이러고 또 너무 화려하게 나오면 사치한다고 또 욕먹을 수 그렇죠. 있고 어차피 우리는 뭐 무슨 그런 큰 유명한 네. 그런 브랜드 이런 거는 잘 못 입는데 네. 아유 뭐 그 저기 뭐야 특히 네. 국회의원 마누라가 네. 브랜드 있는 옷도 한 번 안 입고 다녀? 뭐 이렇게 씹거나 아 진짜요? 안 입으면 안 입으면 많이 받으시겠다. 이게 뭘 해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수밖에. 자리라서 맞아요. 되게 힘들대. 근데 이런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내가 국회의원 부인이야 이런 권력욕을 막 과시하면서 갑질하는 분들도 있잖아. 하다못해 무슨 다른 나라 누구였지? 갑자기 막 떠올랐어 누구야? 우리 다 모두가 생각하는 그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쨌든 혼자만 즐거우냐 떠올랐으니까 근데 하다못해 뉴스에도 막 그 외국인 뺨 때리고 이래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왔었죠. 대사 부인 네 대사 부인 그런 거 보면 저
자기가 대사야? 막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 공직 세계에 있다 보면 네. 요즘은 많이 극복됐는데도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근데 힘들어. 그런 공직에 있는 특히 이제 정치는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펴달라고 계속. 아, 계속 해야 되니까. 주민들을 만나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안 그래도 요즘은 이제 써갖고 다녀요. 뭐 우상호 아내. 아. 우상호 장남 계속 서 있어. 그러면 이제 네. 선거운동 하면 후보한테는 함부로 못하면서 이런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상처 좀 받을 때가 있어. 가장 좀 정치 생활 하시면서 회의감이 들었던 때는 언제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제 저를 낙선시킬 때. 아. 너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경쟁하는 후보는 내가 좀 잘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제 뭐 큰 정책 상황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네. 처음 출마할 때 떨어졌고 네. 그다음 국회의원 됐고 그다음 떨어졌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돼서 이제 3선에서 네. 종합 4선인데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졌을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우상호가 누군지 모를 리가 없는데 한번 했는데 떨어지니까 딱 떨어지는 거는 이제 아 내가 심판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위축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투표가 그 사람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개 다 마찬가지 결합되는데 네. 다른 데서는 당이 어려울 때도 당선된 분이 있거든. 네. 어쨌든 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거죠. 사람이 이거야 심판을 받아보면 거리를 잘 못 다녀. 그러면 4년 동안 뭐 하셨어요? 생활하셨어요? 4년 동안. 이 악물고 또 이제 술 먹고 뭐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셔서 제가 원외 인사였지만 당 대변인을 또 맡아서 활동하고 그래서 보통 낙선한 사람들 4년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 지역 주민들한테도 네. 상대방이지만 낙선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네, 저기 나 찍어주면 되지 왜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냐고 되게 외롭다고 뭐. 그럼 한 지역구에서 지금 3선 연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서대문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제가 거기서 6번 나와가지고요. 아 서대문구에서 2번 떨어지고 4번 됐습니다. 제 입당 동기가 이제 이낙연 저랑도 좀 인연이 깊으신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곽병석 의장 네. 이런 분들이 제 입당 동기. 근데 저는 그분들은 한 번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장, 국무총리 하신 거고 저는 두 번 떨어져서 4선. 이 사람 떨어져 봐야 돼. 그렇죠. 그 낮은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치, 계속 바닥을 한번 내려가 봐야지. 겸손하면서 근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쨌든 4년마다 한 번씩은 시험 때 네, 올라오기 그쵸. 때문에 잘해도 본전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소명감.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향에 딱 이건 내 책임이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들어온 분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되게 진보적 인사들이 그런 목표로 근데 국회의원 자리가 좀 폼나고 권력이 좀 이렇게 멋있, 갖고 싶어. 좀 멋있죠. 국회의원 자체가 그냥 되고 싶은 그렇죠. 네. 그 자리. 그러니까 물론 말로는 뭐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명예욕, 자리 욕심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쭉 보면 이쪽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자리 야기 다툼을 해. 정말요? 네. 어떤 정책, 어떤 비전 이런 거 가치 때문에 들어온 분들은 경쟁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이거 나한테 양보해 그러면 하세요. 되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두 개의 부류가 있어요. 근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앞에 정책을 밀고 나가야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 눈엔 보여요. 다 보이겠죠. 나는 특히 이제 한 20몇 년 했으니까 여기 보면 특징이 뭡니까? 네? 하나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일반 유권자. 대중들이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겉으로는 너무 잘해. 근데 뒤로 이렇게 딱 오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쓰는 목욕탕 이런 데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목욕탕이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에요? 예, 예. 어디에요? 국회의원회관 안에. 회관 안에? 지하에 요만하게 탕이 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여성 의원 가는 거, 남성 의원 따로 있는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 보면 여야 의원이 나눠져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떠들면 다 들려. 목욕탕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 말이야 국회의원 못 해먹겠어. 내가 그 지역구 가서 말이야 그 인간들 앞에서 굴실굴실하면서 펴달라고 하고 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샤워하다가 딱 보죠.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 이 새끼 저게 자기 국회 만들어준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기나커녕 저러고 있네. 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좀 무시하네 저게. 저런 놈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다음 또 팬심으로 막 절하고 있고 큰절하고 어머님 자꾸 막 난리 나는 거야. 막 계속 큰절하고 있고 그 사람이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 지역구에서 이런 게 사진이 쫙 실려 있어. 난 속으로 내가 저 동네 가서 저 일러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녹취하자 이제.
근데 그거는 당을 떠나서 양당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안 만나, 우리. 저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가 국회의원들 청문회나 국회에서는 막 의사당. 서로 막 엄청 대립각 세우다가 싸워. 뒤 돌아서는 등 밀어주고 서로 막 악수한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 때문에 토론하면서 막 싸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까지 그 사람하고 적을 돌리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죠. 난 이 사람은 견해가 틀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계속 다른 정책을 가지고 더 경쟁해. 그럼 그 사람하고 가서 막 실제로 막 주먹싸움을 해야 돼요? 사석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 네. 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소리 지르고 나면 미안해. 서로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모진말도 해요. 그래서 나가서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좀 심했지? 당신에게 좀 심하게 했는데 내 본질은 아까 욱해서 그랬으니까 당신도 좀 심했잖아. 그러면 그럼 웃으면서 화해하는 거거든. 그 정도 화해를 해야 또 다음 토론도 가능하니까.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지.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웃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예로 쓰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 정도는 사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야 너 뭐 그럴 거예요? 막 이러다가 아삼육이야 알고 보니까 완전 술 친구. 너 없으면 이러면 약간 배신감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없어요. 실제로 언성을 높이다가 아주 의거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안 만나요. 아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 또 궁금했던 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진보 보수 이렇게 딱 여야로 딱 나뉘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복잡한 사안들이 나는 이 사안에는 진보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 이 사안에는 또 보수적인 시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꼭 나눠? 나는 진보당이니까 진보 쪽의 의견을 실어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왜냐면 당은 강령과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강령이 뭐예요? 당이 강령, 당이 가려고 하는 목표. 그러면 그 당에 입당할 때는 이거에 동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당이 가려고 하는 정책과 이념에 동의해서 그 당의 국회의원이 되기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에 있는 정책을 다 100% 다 동의하진 않더라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일단 이 당이 갖고 있는 방향은 동의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그 당이 갖고 있는 이념과 노선에 따라서 의원의 패거리가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 소신이 있어서 당의 정책 강령이 이거지만 나는 내 살아온 삶에서 요 다른 것은 다 따르겠는데 요것만큼은 내 소신 들어보고 싶다. 그런 걸 당에서 예외를 봐줄 때가 있어요. 우상호 의원님이 좀 대표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의견을 좀 되게 잘 흡수하고 그걸 또 잘 설득시키는 강점이 있으시다고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당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데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당의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대화를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이 하나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요. 저랑 그러니까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화 불가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가 돌아가면 막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을 막 하잖아요. 공격하고. 근데 카메라 딱 꺼졌어. 그러면 죄송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이 이념이 틀려서가 아니라 저 인간은 저건 완전히 쇼맨이구나. 그럼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해요. 우상호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 여야를 막론하고. 근데 보수나 진보냐가 아니라 합리주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을 설득력 있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잘 설명해내는 능력을 합리주의라고 하는데 진보에서도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고 보수에도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끼리는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이 반대편 야당에서 가장 잘 통하는 의원님은 어떤 분이 계세요? 과거에 저는 사실은 지금은 국회의원을 그만두셨지만 정병국 의원이 제가 문광이 할 때 제 파트너였고요. 조혜진 의원이 과기정통이 할 때 내 파트너였고 이분들은 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의원 말이 맞는데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당을 설득할 수가 없어. 그거는 나한테 더 강요하지 마. 그러면 더 이상 내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꽤 많아요 사실은. 저 그래요? 그럼요. 근데 나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좋은 대화를 하고 탄핵 때도 이렇게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당대표 원내대표가 안 돼. 그러니까 그 권력을 차지하려면 또 다른 그게 필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출수도 좀 능해야 되고 다른 사람 그 안에서 출세를 하려면 너무 합리적이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 당의 의원들하고도 나름대로 설득하고 모아나가는 작업하는데 제가 비교적
잘 했었죠. 그러니까 그 탄핵할 때 어쨌든 새누리당 의원의 중에서 62명이 네. 탄핵 찬성을 찍었잖아요. 그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 왜냐면 쉽지가 않지. 그걸 다 설득하시는 작업은 우상 의원님께서 60명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네. 그때 꽤 10몇 명 만났는데 네. 네. 되게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괴로워했거든. 네.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부대표. 그렇지만 나를 공천 준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 만든 사람이고 그 양반이 공천을 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탄핵하나. 우상 우영 같으면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그거 이해한다고. 근데 공감해 주시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놔두면 강화문 앞에 잘못하면 제2의 광주가 생길 수도 있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끝장난다. 네. 국회에서 끝을 내자. 4시간, 5시간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들이 설득이 또 됐어요. 그 초록불 들어오고. 안 된 경우도 있고, 네. 된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확실히 저 같은 경우가 우리 지지층에서 네. 큰 인기가 없어요. 왜요? 왜요? 주장이 선명하고 상대방을 더 강하게 치는 그런 의원들이 훨씬 인기가 좋아요. 맞아. 왜냐면 잘 보이거든. 저처럼 설득하고 뭘 되게 만들고 이번에도 이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통합을 만들어야 됐지만 네. 그건 다 대화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관계 조정하고 사람들 몰라요. 시끄러워야 그치. 눈에 띄고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끄럽게 하려면 막 공격을 해야 네. 눈에 띄고 그래야 언론에 나오고 일한 줄 알죠. 이슈에 네. 그렇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내가 손해를 내 스타일이 손해를 많이 보는 스타일. 손해 많이 보는 스타일이시네. 근데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나는 우 의원님의 이런 진심과 이런 걸 아는 분들이라면 나는 오히려 더 끝까지 밀어줘. 네. 서대문 이사 가야겠네. 우리 전입신고 해야겠네. 저 원래 서대문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어디? 가재우래. 아, 을구입니다. 다른 곳이야? 다른 곳이야.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서대문 하나니까 어쩐지 좀 달라 보이네. 아, 그래요? 네. 의원님의 그러면은 목표는 뭐예요? 정치적인 어떤 나의 저는 목표? 이제 그 지난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때 제가 박영선 의원하고 장관하고 서울시장 경선에 네. 졌죠. 그러면 이제 짐작이 가실 거 아니에요. 경선에서 한번 진 놈은 또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지. 또 해야지. 눈치를 좀 봐야지. 근데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저희 둘 다 서울 시민이거든요. 서울시장 가자! 우산호 가자! 전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안 나온다고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젊은 후배들이 제 뒤를 이어서 국회의원 되기를 바라고 네. 저는 이제 서울시장 도전을 올해 아니에요, 올해? 올해가 서울시장 뽑는 거 아니에요? 언제예요? 맞아요. 올해 6월인가? 대통령 선거 끝나야. 6월, 6월. 대통령 선거 끝나야. 서울시장. 네. 꼭 되셨으면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경쟁자 불러다가 또 할 거지? 아 누가 있지? 반대편에? 경쟁자 누가 있어요? 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아~ 저도 지금은 이제 대선을 먼저 치르니까 네. 속마음은 이것도 좀 어떻게 준비도 하고 싶고 뭐 그래도 네. 못하는 거예요. 그렇네. 여기에 보내지. 올인을 그치. 해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 당선시키는데 전력을 네. 다하고 네. 3월 9일 지나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요즘 그러시구나. 젊은 정치인들도 두각을 많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의원님이 보셨을 때 아, 요 후배는 좀 키워볼 만하다, 좀 괜찮다 싶은 정치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움직이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제 국회의원 모임이 있는데 네. 더 좋은 미래라는 더 좋은 여기 미래? 국회의원이 한 50명 정도 네. 여기 소속된 의원들은 대부분 미래가 밝은 좋은 사람들. 그래요? 아까 말했던 그 좀 진보적 블록이 네. 그래서 뭐 젊을 때 시민사회 운동을 했거나 네. 환경 운동을 했거나 어떤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쭉 공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면 훨씬 잘해요. 공적인 가치에 대한 훈련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훈련이. 네. 근데 이제 그냥 돈 많이 열심히 벌다 갑자기 유명해져서 국회에 쑥 들어오면 좀 적응을 못해. 아무래도 이거 여기도 훈련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 보면 좋은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거기에 있는 모든 후배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건 저의 그 퀴즈 같은 건데요. 네. 의원님은 다비드상 있잖아요. 유럽에 가면 다비드상 네. 네이키드로 있는 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부끄러워, 수치심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호기심이 들거나 아, 좀 아쉽네 아, 막 이런 생각. 네. 저는 겨울에 가면. 네. 죽겠네. 아, 옷 입혀주고 싶다. 그럼 어느 쪽인 거지? 그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 사람의 성향을 진보와 가치로 나눌 수 있대요. 이 다비드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아, 그래요? 네. 여러분과 한번 같이 생각해보세요. 좀 부끄럽다. 부끄러운 쪽에 가깝다. 아니면 궁금해진다. 호기심이 생긴다.
아, 좀 부끄러운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어. 나는 네. 그냥 어, 그 몸을 감상하는 게 너무 좋다. 아, 좋다. 부끄러운 감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거기 다 이렇게 물건이 다 보이는데 그게 아, 그게... 아 저는 뒤져졌다. 아, 나는 좀 크기가 아쉽다. 어. 막 이런 것처럼 막 호기심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최 기자님을 만나면서 얘기 들었는데 이게 약간 부끄럽고 수치심이 느껴지면 보수에 가깝대요. 어, 근데 본인은 보수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네. 사회 환경이나 타협하고 내 가치관과 교육에 따라서 이게 진보적인 성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보수와 진보가 계속 싸운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 성향을 좀 다양하게. 저 같은 세대는 네. 청소년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체제의 교육을 받았고요. 네. 군부독재 시절이니까 네. 아버지는 당연히 전쟁과 분단을 겪었던 세대고 네. 그러니까 이 주입되어 있던 가치관은 당연히 보수의 가치관이에요. 네. 근데 대학에 와서 갑자기. 아버지 세대의 이념, 노선, 가치관과 싸워서 네. 우리가 집단적으로 아버지 시대의 가치를 배신한 사람들이죠. 네.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바꾸고 아버지 세대와 가장 불화했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념체계에 있어서는 진보인데 네. 가치체계에 있어서는 네. 보수 성향이 숨겨져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게 공존하면 좋겠는 게 좋은 거는 어쨌든 지키려고 하고 그럼. 아닌 거는 바꾸려고 네. 하는 그럼. 이런 다양한 성향이 그랬더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진보적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네, 너무 보수적이야? 보수적인 너무라고는 안 하고 네. 보수, 집에서만 보수적이신가? 밤에만 너무 보수적이신 거 아니야? 밤에만? 밤에 좀 진보적으로 나가야 됐다. 애 셋 났어. 애 셋. 아, 진보적이야? 적어도 애 셋이라는 거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상호 의원님 지금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장 좀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 아니면은 힘쓰고 계신 점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갖고 있는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네. 내 삶에 가장 도움될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행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투표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 투표는 꼭 삶은. 참여하시고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두 명의 유력한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잘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그 캠프의 또 네. 본부장인데 네. 준비돼 있는 후보 예, 이재명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또 우상호 의원님의 올해 6월 출마. 어, 저는 거의 오늘 너무 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 우선 네. 두 표, 아, 이런 건 다 두 개. 이런 건 선거법에 걸리나요? 안 걸립니다.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오늘 원픽이 됐어. 내가 오, 어디 가서 만약에 정치인 중에 누구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박지희 씨처럼 어 저는 우상호 의원님을 가장 좀 존경하고 멋지게 봤다. 이렇게 아,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대문 출신, 네. 서대문 출신. 아, 우리 가는 지역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정말 의원실에서는 오정 TV 출연을 말리셨다고 했는데 굳이 의원님께서 나가보겠다. 이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나와주셨다고 아니, 해서 그때 박지희하고 저기 뭐라고 했냐면 네. 이 채널을 보는 분 중에는 네. 주부층이 많다 여성층이 많다 그쪽이 나를 잘 모르니까 가봐야지 했는데 네.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남성이 더 많이 보인다 남성이, 저희는 거의 80%가 남성, 아, 남성입니다 네, 네. 아내분들에게 말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우상 의원 부부가 네. 많이 같이 보는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 우정TV가 네. 네. 부부가 같이 봅니다 대신 몰래 따로따로. 아, 그래? 여기 약간 야한 얘기도 많이 하나 보다. 그런 걸 제일 좋아하는 아, 그래요? 오늘 많이 오늘 되게 점잖게 했네. 아, 오늘 네. 진짜 좀. 어, 하실 수 있으세요? 저요? 네. 아니, 나는 조심하죠. 하석에서는 많이 하지. 아, 그럼 서울시장에 만약에 낙선을 하신다면 떨어진다면 그때 좀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뭐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거죠.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떨어지기 기대는 늘려주면 이러나 저러나 다 우리에게는 나쁠 것이 없다. 붙으면 우리가 만들었고 네. 떨어지면 우리가 또 모셔오고. 네 여러분 네. 우상호 의원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오정TV도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